OSEN 광주 이선호 기자 오뚜기 한기주가 삼성에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펼친다. 키어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는 29일 투수 한기주와 외야수 이영욱을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키어는 김호령의 군입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비와 주루를 갖춘 외야수를 보강했고 삼성은 1군 마운드에 보탬이 되는 투수를 확보했다. 이번 트레이드는 두 선수 모두 기회를 만들려는 배려 차원에서 시작됐다. 특히 한기주는 현재 1군 마운드의 특성상 진입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올해 1군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고 젊은 투수들이 성장하고 복귀했다. 2군에서 13경기 등판에 그친 상황에서 내년 주력 투수로 낙점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한기주는 다른 곳에서 재기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구단도 1차 지명 선수였고 2006년 입단해 마당쇠와 소방수로 맹활약했던 한기주의 의사를 받아들여 트레이드를 추진했다. 물밑에서 몇몇 팀과 협상을 벌였고 외야수를 내놓은 삼성과 이해관계가 맞았다. 한기주는 입단 이후 실가동 8년 동안 25승 28패 71세이브 평균 자책점 3.63을 기록했다. 입단 초반은 철벽 불펜 요원으로 활약을 했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부상으로 하향 곡선을 그었다. 2009 시즌을 마치고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어깨 회전근 수술, 손가락 수술까지 3번의 부상을 당했다. 무시무시했던 150km 강속도 잃었다.